김유리 학생이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그리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. 자, 정비례. 정비례 있어요? 반비례 있어요. 아, 뭔가 정 반듯할 것 같지 않아요? 그래요. 반듯할 것 같아요? 그러면 일단 X축, Y축 그려놓습니다. 정비례 그래프는요,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, Y는 AX, 이런 형태예요. 그래서 A가 양수면요, 이렇게. 꼭 뭔가, 누군가, 오른팔을 든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. 자, 오른팔 샥! 든것 같아.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정비례. 뭔가, 어때? 곧잖아. 바르잖아. 그쵸? 자, 만약에 A가 음수면요, 이렇게 나올 거예요. A가 음수면, 뭔가 이 사람이 왼팔을 든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, 네, 나올 겁니다. 자, 다음에 반비례 같은 경우에는요, 뭔가 느낌이 정비례와는 반대일 것 같죠? 네. 정비례와는 반대일, 이럴 것 같은 느낌? 맞습니다. 형태는요, y는 x분의 a. 이런 형태로 나와요. a가 양수면요, 그래, 아까 반대로 쟤는 직선이었잖아. 얘는 구부러져, 곡선이야. 이렇게, 이렇게.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난 한 쌍의 곡선이 나올 거예요. 만약에 A가 음수잖아요? 그러면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바로 이런 한 쌍의 곡선이 나올 겁니다. 아시겠죠?